우리가 광화문 집회 6년 안 했으면 정권 교체 될 수 있었어요. 정권 교체 안 되죠. 안 됐죠. 예. 그럼 그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했냐 말이야. 나오지도 않았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대한민국 헌전징수를 유린할 때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 침묵은 죄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10월 27일 날 지금 그 대형교회가 나서 200만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미 박살났어요. 오늘 김사만 목사님 쪽에서 온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는 안 나간다. 왜? 추수감사절 행사한다는 거야. 그 명성교회에서 저 주민들 초청 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행사를. 다음 주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나간다. 그리고 김사만 목사님이 직접 내가 들은 말은 아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 아니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정광훈 목사가 말이야 나라를 다 지켜놓고 김사만 목사님은 내 편이거든. 정광훈 목사가 말이야 강화문운동에서 본인은 나가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살려놓고 말이야 전공교체 다 해놓으니까 저 지방에 있는 목사 하나가 이게 이제 소년부를 말하는 거야. 늦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말이지 무슨 뭐 무슨 대형교회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김사만 목사님이 말을 했다고 하는 소식통이 들어왔어요. 김사만 목사님은 진짜일까요 목사님? 진짜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아 진짜야. 진짜. 김사만 목사님은 항상 내 편을 들어요.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도 항상 그 말을 해요. 정광훈 욕하지 마. 정광훈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북한에서 살아야 돼. 예, 그걸 말씀하셨겠죠. 예, 예. 예, 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김사만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WCC하고 관계를 완전히 못 끊는 거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이거 10월 27일 날 그 지금 그 대형교회 중심으로 집회한다는 것이 소광석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리고 소광석 안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으로 간대요. 그날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70%가 전라도 장로들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금 광화문 세력 우리 세력 있잖아 지금 영상 본 우리 세력 예. 이거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손현보 목사님 뭐냐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일기도 잘 몰라요. 수일기도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은 다음 주에 예배는 우리는 오전 예배는 11시니까 그 사람들은 2시부터 한다니까 예. 11시 예배는 광화문에서 이번 주처럼 그대로 하고 이번 주에도 광화문 예배 많이 나왔잖아요. 예. 10월 27 10월 27일 집회도 그렇지. 집중이 거기에 돼야죠. 그렇지. 예. 그런데 말이야 무슨 뭐 폼 잡느라고 말이야 자기들이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아직 그 뭡니까 거기는 지금 발의도 안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강홍의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저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퇴진 그 정말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싸우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지금 그 좌파 언론처럼 극렬 사람 취급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분열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최종적으로 정돈하기를 11월 9일 날 이것이 진짜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냐는 싸움이니까 민노총 3만 명 나온다 하니까 그때에 손현보 목사님을 기준해서 대형교회가 다 나오면 우리도 이번 27일 날 집회에 우리도 함께 해준다. 만약에 그걸 안 해준다 그럼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6년 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말이야 뭐 지금 와서 뭐 대형교회 신세 질 필요도 없다. 이걸 내가 어제 명쾌하게 내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제 며칠 안에 이제 해답이 오겠죠. 뭐 태극기 들고 나오면 안 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태극기 들고 나간다. 그래서 며칠 안에 이제 이것이 정돈이 될 줄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홍동윤 목사님이 분노를 표출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말이야
이 왜 그런 거야 도대체가 이거 한국교회가 말이야 하는 짓들이. 그리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망하게 돼 있는데 좌파 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똘똘 일어나야 이게 본질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아주 그 지엽적인 어쩌면 그 참 이 종북 좌파 세력만 척결되면은 저절로 저런 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 운동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하나 잎사귀 나무 잎사귀 붙들고 이거를 갖다 잘라내야 된다고 이렇게 모인 게 이번에 10월 27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중요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막아 서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짓기는 이 세력이 바로 좌파 세력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세력을 갖다가 투표한 세력이 누굽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날 저렇게 저런 세력들을 갖다 투표로 밀어준 세력이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뭐 아, 자기들만 정의의 그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서 우리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뭐 구군이 어떠니 떠들고 거기다가 뭐 태극기를 들지 말아 말아이 꼭 그리고 그날 뭐 그 다음 이번 주에는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장희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한다면서요? 네. 그런 건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11월 9일날 이보다 더 중요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어쩌면 흥망성쇠가 걸린 이 문제 한국교회가 나서고 그리고 함께 10월 27일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가면은 뭐 다 누가 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열받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할 때는 25대 26대 대표회장 할 때는 존재감이 한기총밖에 없었어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갈라져 나가서 지금은 한교총이라고 하는 교단장 연합회라고 하는 이 한교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대를 이어온 목사가 하고 2대를 소강성 목사가 하고 3대 지금 현재 누가냐 장종현 목사가 하고 있는데 이 장종현 목사가 하는 짓을 좀 한번 보세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금요 YTN에다가 백석대학 광고를 말이요 장경종 뭐 장종현입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 사람이요 지금 며칠 전에 이재명을 불러서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아니 도대체가 우리는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을 불러다가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입니다. 한교총이 교동장연합회예요. 자 이거 한번 영상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오셨는데 앉으시기 전에 먼저 사전 네. 네. 참 번질나게 사진 찍는 거 봐요 저. 한 2년 전에 됐던 것 같은데 예.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2년 전에도 만났구만 두 분 악수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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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 이재명이가 여기 찾아와서 왜 저렇게 할까요? 야, 저거요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네. 한국교회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회도 친화적이다 뭐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온다고 했어 김인석 수석님 오시기 전에 네. 저 있을 때만 기도 한 말씀 좀, 네?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저 있을 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민석 저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왜?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가정하실 때 성령 충만한 분이야. 저 가정한 야, 얼굴을 보라고. 난 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도 되고. 나도 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천군 전사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에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에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예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박찬대 의원을 내가 자 그만 해서. 자 그만 박찬대가 성령 충만하여 일단 저런 미친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저기 이제 기도하는 저 장정현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10월 27일이요? 10월 27일 다음 주 네. 이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집회를 할 마음이 있겠냐고요. 이 기도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대통령 대란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재판에서 다 무죄 받고 이런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에이, 제가 목사님이라 제가 욕은 못하겠는데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 저런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인간한테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적이지 않습니까? 반 헌법 세력이고 반 국가 세력의 괴수인데 저 인간한테 저렇게 에이 저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예요. 저는요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26대 대표회장을 할 때도 이 이재명만큼 악한 사람도 아니야. 교회 진짜 그 사람 신앙이 있는 안수집사야. 정세균이죠. 예. 정세균. 그 다음에 또, 또 누가 하나 있지? 그.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이가 한기총에 방문하겠다고, 인사하겠다고 공식 연락이 왔어요. 예. 왔는데 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난 거부했어요. 난 만날 의사가 없다. 예. 나는 저 이재명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난 거부했다고. 정세균하고 왜? 이낙연 씨는 그래도 상당히 온화하고 합리성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도 예. 나는 이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만난다고 거부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말이야 장종현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한국 교회를 다 말아먹으려 그래 지금 그리고 무슨 뭐 200만을 모아서 뭐 뭘 하겠다고 기도해야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리고 이 장종현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요 홍동현 목사님 예. 총회장은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총회장 그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게는 1년에 한 사람씩 돌아가죠 그냥 그 반복해가지고 재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과거에 뭐 이거 사람이 귀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한 사람 1년 하기도 벅찬데 그 뭐 저 사람은 계속 백석 교단을 완전 그냥 자기 아니요 영원한 총회장이야. 그래 보이대요. 혼자서 총회장. 계속 총회장 하는 거야. 총회장 하는데. 내가 우리 대신 총회하고 한번 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합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합했다가 법원에서 무효가 돼가지고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요. 그 저 백석 교단에서 나를 예. 목사 제명을 시켰어요. 예. 아니 다른 교단의 목사를 제명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뭐든.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심지어 국민일보까지도 국민일보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도 막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다른 교단의 목사를 제명을 시키느냐. 이것도 전부 장종현의 저기는 완전히 독재거든. 오세훈 장종현 씨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 총회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저기 저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요. 그냥 지 멋대로야. 아니 그 대학 저 백석대학교 자체가 자기 호론 이름 따가 백석대학교 아닙니까? 그 신학교. 흰돌. 예예.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총회장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이다 이거지. 개판. 개판이에요 저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방배경찰서에다가 내가 고소를 했어요. 왜 남의 교단의 목사를 왜 제명을 시키냐 했더니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저기 저 취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취소해줬다고 또 그걸.
시술을 해줬단 말이야. 이게 이런 사람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번에 어 다음 주에 무슨 뭐 200만 무슨 뭐 대회 뭐 나오겠다. 나는 그래서 손현모 목사님이 철이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아니 장종련 목사와 그 교단이 함께하는 거 확실합니까? 100%지 100%. 그럼 보통 심각한 일이야. 저렇게 이재명을 축복하고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세력이 지금 현재 모든 악법을 다 만들어내는 그 생산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양식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다른 건 뭐 이념이고 뭐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이 자기 형수에게 욕설하는 그것만 들은 사람이면은 몸살을 내가 그 사람은 그 지도도 아닌 걸 다 판결해야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한 사람을 그저가 축복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가치가 전도돼도 한참 전도돼가지고 뭐가 안감한지 숙감한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지금. 저 황윤 장군님. 조금 전에 저 기도하는 거 보고 뭔 느낌 받으세요?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어요? 말씀 드리기도 싫습니다. 근데 뭐 아니, 저 장정현 목사가 그러면 이번 대회에 무슨 주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공동회장이요. 공동회장이 누구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오정연 그다음에 뭐 김사만 했는데 김사만은 안 한다고 공식 이야기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무슨 지방교회 목사가 말이야 뭐 지금 와서 말이야 목사님 공동회장 아니세요? 누가요? 목사님은 거기에 나는 안 불러요 아예 안 문대 그리고 안 부르고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광화문은 정치에 오염된 장소이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아니 목사님을 공동회장으로 안 하면서 왜 광화문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만 순진한 거야. 중간에 끼어가지고. 손현보 혼자만 자기가 주관했으니까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광화문을 갖다가 이용해가 좀 사람 몰락하는 그런 작전이겠죠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우리도 그 일단은 우리가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는 그건 11시 예배는 자기들도 안 하니까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청교도 또 모든 대국본 교회들은 총력 예배 빨리 30분에 마치고 부산까지 전체가 다 동원해서 전부 다 광화문으로 다 나오십시오. 저 사람들은 시청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다 나오시고 우리 수도권을 비롯하여 우리 자유마을 모든 대표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예 우리는 오후에 지금 저분들이 뭐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마라 뭐하라 이걸 계속 주장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날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예. 11월 9일은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때 11월 9일에 함께 자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협력을 해주고 만약에 11월 9일 날 우리는 안 해준다. 자기들은 우리는 관계 안 한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 뭐 시청 앞이고 뭐 대형교회고 뭐 다 필요 없어요. 6년 동안 우리가 생명되고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우리 세력을 말이야. 그 위에 올라타려고 말이야.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유마을 대표 전부 다 일부 예배 다 마치고 새벽기도는 새벽기도로 마치고 광주 쪽에 대구 쪽에 새벽기도 마치고 총력 직결해서 시청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광화문으로 총 직결을 해 주시기를 제가 지금부터 명령합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도대체가 말이야. 예? 속여 먹어도 못 피. 유분수지 뭘 속여 먹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지금 연방제는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뭔 너무 무슨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국가를 지켜놓고 우리가 이기면 동성애법 그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